처음에 아는 선배가 먼저 제안을 해서 친구들끼리 그냥 재밌겠다 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친구들이랑 선배랑 같이 다과를 먹으면서 좀 딱딱한 분위기에서라기보다는 배웠던 내용을 같이 얘기하고 뭔가 좀더 깊게 같이 얘기함으로써 상호작용할 수 있었던 게 되게 기억에 남네요. 공부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난이도에 맞는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기들과 같이 스터디를 형성하여 트레스터링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한양 또래 튜터링이 사실 2009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벌써 6년, 7년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 매 학기 한 1,000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에리카 캠퍼스만이 갖는 어떤 가장 차별화된 협동 학습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론이 제가 배우는 전공 과목의 기본이 되는 이론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공 과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중간고사 성적도 비교적 우수하게 받았고 쇼트페이퍼 성적도 저희 팀 전체가 A를 받았습니다.